안녕하세요, 공수목입니다. 오늘은 영어 공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. 간단하게 길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뭐 얘기를 해보자면 많은 분들이 영어에 대한 이렇게 염원이라든지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게 되게 많고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해외를 나가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민을 특히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영어라든지 언어에 대해서 이거는 뭐 영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유럽으로 요새 가신 분들 많으니까 그래서 뭐 독일어, 스페인어 막 많이 배우시죠, 그죠? 근데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? 그 다음에 뭐 원어민처럼 이제 영어를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남들이 하는 뭐 원어민이 하거나 아니면 뭐 TV에서 보는 사람들이 하거나 막 그런 만큼 하고 싶어하고 그런 걸 할 수 있을까라고 막 되게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되게 의문을 가지거든요. 근데 일단 처음부터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. 절대. 20년 정도? 모르겠어요. 좀 어린 나이에 가서 어린 나이에 가는 건 제외하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만약에 지금 뭐 독어를 배우거나 스페인어를 배워가지고 그 나라로 이민을 간 다음에 한 5년을 1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볼게요. 최소 10년? 근데 그래도 저는 스페인 사람처럼 영어 뭐 스페인어 못할걸요? 절대로?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. 확실하게. 얼추 비슷하게 되게 잘한다 소리 들을 수 있겠죠. 그리고 어려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면 스페인 사람처럼 착각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깊은 대화를 하거나 농담 따먹기를 하거나 일상 대화에서 그런 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.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나라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언어를 공부한다면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에 목표를 두지 않고 내가 생존 언어, 생존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 하면은 내가 먹고 살겠다라든지 이 정도 하면은 내가 괜찮겠다라든지 그런 거를 목표를 잡고서는 할 거거든요.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허황된 그 이상을 막 생각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. 그래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버리니까 이게 걷기도 전에 지치는 거예요. 걷기도 전에 뛰어 생각하니까, 나를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. 그래서 기본이 되게 중요하고 차근차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되게 높은 이상형을 생각해서 막 미드 빠른 거를 섀도잉을 하고 막 영화를 섀도잉을 하고 막 그런 걸 하고 있어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 영어 실력을 보면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. 단어도 모르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독해도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고 듣기도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. 근데 억지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되게 크니까 그런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를 막 해요. 수준에 상관없이. 그렇다고 해서 뭐 ABC를 하는 소리는 아니고 차근차근히 조금씩 하면 되는 건데 너무 욕심이 앞선다 이거죠. 근데 제가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. 절대 못한다고.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아 못하는데 할 이유가 있을까? 막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그렇게 못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. 이민을 가고 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니까요. 전혀.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들을 본 거는 진짜 못하시거나 아니면 되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게 아예 안 되시거나 아니면 그냥 평소에 센스가 없으신 분들? 이런 분들밖에 못 봤거든요.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 관공서 스트레스가 일단 엄청나요. 이건 언어의 문제가 아니고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. 미국인, 영국인조차도 가서 기다리고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. 미국이 되게 유명하죠. DMV. 그래서 거기 뭐 운전면허랑 그런 거, 운전 관련된, 차량 관련된 거를 다 해결하는 그런 관공서인데 진짜 오래 기다려야 돼요. 일단 뭐 원어민이건 영어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상관없이 가서 4시간 기다리고 막 그런 건 기본이고 운 좋으면 한 2시간? 그리고 가서 말 안 통하는 것도 똑같고 직원들이랑 영어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. 이해가 되시나요? 말이야 이게 안 돼요. 이게 내가 원하는 거를 걔네가 막 이러고 쉬운 건 해줘요. 뭐 라이센스 그 뭐지 번호판 재발급 받으러 왔다 이러면은 그냥 그런 건 잘 해줘요. 근데 영어를 잘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. 그리고 뭐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한 달 걸리는데 영어를 못하고 잘하고 문제가 아니거든요. 물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억울함을 영어를 못하니까 표출을 못하고 그럴 순 있어요. 근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다 해결을 하더라고요. 대부분 다. 친구 도움을 받건 뭘 어쨌건 해가지고 해결을 해요. 그리고 물론 이제 언어를 못해서 어떤 사람한테 믿고 맡겼더니 그 사람이 돈을 트고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인 거고 영어를 못해가지고 딱히 그랬다고 보기 힘든 것 같아요. 영어를 못해도 내가 해결을 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막 그렇게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.
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거죠. 본인이 그건 선택한 거니까. 그게 싫으면 영어 공부를 좀 더 하면 되는 건데 그 영어 공부 조금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의 목표가 일단 너무 높아요. 그러니까 너무 높으니까 조금 조금씩 하는 게 뭔가 되게 하찮은 것 같고 목표를 차근차근 잡아가도 되는 건데 막 급하니까 오버해서 하고 아니면은 번아웃이 오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. 제가 호주에서 과외를 엄청 오래 했잖아요. 근데 호주에서 이민하고 사시는 분들 중에서 영어를 솔직히 좀 괜찮게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. 왜냐하면 저한테 학생으로 왔으니까. 그리고 IELTS 2치 5.0 받으러 오신 분들은 많이 했거든요, 과외를. 2치 6.0도 있고 2치 5.0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영어를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. 그 목표를 점수를 따기 위해서 저한테 온 거니까. 근데 먹고 사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이 잘 산단 말이에요. 그리고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지도 않아요. 물론 가끔씩 이제 아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뭐 그런 얘기를 물어보기도 하죠. 그리고 영어 못해가지고 뭐 친구 사귀는 게 힘들다 막 그러는데 영어를 잘해도 친구 사귀는 거 힘들고요.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은근히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. 그리고 친구를 잘 안 사귀어요. 이렇게 막 저랑 친해지고 저랑 잘 맞는 사람이 아니면 안 그런단 말이에요. 영어를 잘해도 친구 사귀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. 성격 때문에. 그럼 영어를 잘하면은 뭐 세상이 뭐 다 쉬워지고 막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목표를 낮게 잡으세요. 일단 3개월 동안은 요 정도만 하고 이것만 하고 기본적인 걸 하고 그 다음에 다음은 요거 하고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점수가 목표가 딱 있으니까 그건 쉽잖아요, 그죠? 근데 회화라든지 그냥 일반 영어가 되게 레벨이 어려워요.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영어를 더 잘하고 싶다. 지금 상태보다. 그러면 길이 많아요. 농담 따먹기, 조크, 코미디 같은 거를 잘하고 싶으면 그런 쪽으로 가겠죠. 그래서 그런 유의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개그맨들이 미국 코미디언들이 그런 사용하는 코미디라든지 아니면 미국 정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부를 엄청 해가지고 막 쓰거든요. 그 코미디 스탠드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걸 써요. 먼저 즉흥으로 하는 게 거의 없고 쓴 다음에 이제 한단 말이에요. 그런 쪽으로 하겠죠, 그죠? 근데 내가 되게 뭔가 아카데믹하고 정치적인 거나 그런 되게 똑똑한 그런 쪽으로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쪽을 또 공부를 엄청 많이 하겠죠. 그리고 아니면 나는 되게 이렇게 소설적인 아니면 되게 이렇게 표현이 되게 풍부하고 막 그런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소설을 막 읽고 그런 표현들을 익히고 막 하겠죠, 그죠?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도 이거를 발전시키려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잘할 수가 없으니까. 그리고 원어민이어도 영어를 그렇게 막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. 지적 수준, 그리고 센스, 그 다음에 공부한 정도, 책을 읽은 양, 그 다음에 뭐 가방끈도 있을 거고, 그죠? 그런 거에 따라가지고 영어 실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.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과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죠. 언어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막 그렇죠.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막 아이비리그에 막 하버드 졸업하고 막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실 막 말을 되게 잘한다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해요. 왜냐하면은 버벅거리는 거 되게 많고 생각이 엄청 많고 천재기 때문에 말을 절고 막 그러거든요. 근데 그 사람한테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. 아 일론 머스크 영어 그거나 한번 해볼까?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영어 실력 막 이래가지고 막 하는 거. 근데 제가 평가할 정도의 수준은 절대 아니고 그분은 다른 세계의 사람이죠.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해요.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. 근데 어떤 걸 할 수 있어요? 내가 해외 가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확신. 그죠? 그리고 내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넘망 정말 원어민처럼 잘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현실적인 레벨에서 먹고 사는 정도의 그 영어 실력 플러스 내가 업무에 필요한 영어 실력 정도만 쌓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리고 그거 다음에 친구를 사귄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잘하고 편하게 할까 농담 따먹기도 어떻게 할까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돼요. 알겠죠 무슨 말인지? 그래가지고 막 슬랭을 배우고 막 어떻게 하는지 막 그런 걸 배우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. 근데 또 이해는 해요. 그런 게 재밌으니까. 재미가 중요하잖아요. 그죠? 근데 재미보다 우선은 뭐예요? 생존.
생존이 더 중요해, 생존이. 알겠죠?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딱히 내용은 없는 느낌인데 뭐 이런 데 내용을 좋아하실 분들은 또 좋아하실 테니까 알겠죠?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See ya!